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제가 요즘 고구마 줄기 요리를 참 많이 해요. 텃밭에서 따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오늘은 고구마 줄기 두부를 같이 넣어서 조림을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줄개리를 잡아가지고 큰 걸 쭉쭉 뜯어. 아, 그래도 상관없어. 쭉쭉 뜯어버려,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거 맞네. 그거 쭉쭉 내려,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쳐. 두부 반 모에 고구마 줄거리 조림을 할 건데요. 요즘 고구마 줄거리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 줄거리는 이렇게 길게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고구마 줄거리는 반만 제가 잘라주겠습니다. 두부는 반모인데요. 제가 수분을 좀 빼주겠습니다. 두부를 팩두부를 이용을 했어요. 팩두부 반모인데요. 팩두부 반모에 전분가루. 전분가루 제가 한 컵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 두부에. 팬에 예열을 하신 후 식용유를 두 큰술 정도 넉넉히 부어주세요. 전분가루 묻은 두부를 식혀주세요. 노릇하게 앞뒤가 될 때까지 묻혀주세요. 전분가루 묻혀서 노릇하게 잘 튀겨졌거든요. 꺼내보겠습니다. 바삭바삭 아주 맛있게 잘 튀겨졌어요. 고구마 쓴 조림에 들어가는 양념을 하는데요. 청양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맵지 않은 고추를 그냥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송송송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다 남은 거 하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풋고추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청양고추 두 개를 넣어주시던가요. 송송송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이렇게 10십자로 해서 송송송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한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실파 10개 넣겠습니다. 실파도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에 넣을 거니까 양념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어간장 2큰술, 시럽 1큰술, 청을, 과일 청을 넣었는데요. 저는 다시마청 1큰술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1큰술 반, 다진 마늘 2큰술, 홍고추 다진 거, 풋고추 다진 거, 다진 파 넣어주세요. 물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한 작은 티스푼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양념장을 잘 풀어주세요. 삶아진 고구마 쓴 두부조림 냄비에 잘 이렇게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두부 튀김이 작아서 한 100g 정도? 100g, 150g 정도 고구마 쓴 넣었습니다. 위에 두부 튀긴 거 넣어주세요. 양념장 만드신 걸 골고루 위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얹어주세요. 저는 양념장이 많아서 조금만 조금 남겨놓고 넣습니다. 뚜껑을 닫아서
살짝만 제가 졸여주겠습니다. 고구마 쓴 두부조림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부를 전분가루에 묻혀서 튀겨서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맛이 있어요. 두부가 퍼지지도 않고 고구마 줄거리는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이 있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